세계적으로 전 지구를 주름잡아온 나라들은 다양한 인종이 혼재된 나라들이었습니다. 몽골 제국, 미국 모두 다인종의 우수한 엘리트들을 제국내로 유입시켜 막대한 부국을 만들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민족 국가이자 평등한 인종 정책으로 세계를 주름잡은 나라로 명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몽골 제국에서는 특히 고려인들을 특별 대접했다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잠시 몽골 최고 국가정책의결기구인 쿠룰타이 행사에 고려의 왕은 늘 VIP로 참석했고 몽골 제국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한 표를 던졌으며 몽골 제국에서는 고려의 복식이 유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몽골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폴로 같은 서양인들을 중용했을 뿐 아니라 아랍, 페르시아, 유럽의 엘리트들까지 중용해 자신들의 부족한 과학기술을 이민족의 등용을 통하여 발전시켰습니다. 국토전략TV?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자면 세종대왕 시절의 태평성대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세종대왕은 신분제도에 엄격했던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국적이나 신분에 구하 상관없이 능력있는 엘리트들을 중용했으며 이는 엄청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끝나갈 무렵의 고려 말기 조선 초기는 이미 몽골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던 때로 한반도는 굉장히 글로벌하면서도 과학적으로 발전된 나라였고 이는 한글 훈민정음의 탄생에까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세계적으로 몰락한 나라들의 특징은 철저한 배타성으로 강한 민족주의를 지향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독일, 러시아, 중국의 여러 왕조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도 큰 위기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제국을 만들었던 일본은 이민정책을 지금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실패하면서 국가적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으로 몽골 제국과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인재들을 흡수해 세계를 주름잡은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유럽이나 다른 이민 문호를 열어젖힌 나라들과는 다르게 철저히 우수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우호 국가들의 국민들, 미국에 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과거에는 마부니 제도와 같은 군입대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가의 목숨을 바칠 만한 신뢰가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 소위 미국의 주류층인 와스프 계층, 즉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계층들이 아닌 인도인, 인도태평양인들, 아프리카의 스포츠 스타들 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은 한국에게 매우 의미가 깊은 연도였습니다. US 월드리포트의 국력 순위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6대강 대국이 됐고, 또 세계적인 언어학습 플랫폼 듀오링고에서도 세계 5대 언어로 한국어를 랭킹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놀라운 점은 세계 언어 랭킹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과거 식민제국을 건설했던 나라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영국, 미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모두 식민 경영을 했던 나라들이고 2021년 5위를 차지했던 일본도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었던 한국이 과거 식민지 경영을 했던 제국주의 국가 출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위세를 현재 떨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즉 제국주의 시절 아픔이 있던 나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나라가 한국이 되어버린 상황으로 역사적으로나 문화, 경제,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부감이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나이가 60살, 70살 이상이 된 사람들도 일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동일 연령대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신체의 나이가 매우 젊게 나타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고령층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미네랄이 풍부한 식문화 덕분에 사람들이 아주 나이가 먹어서도 건강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인구 감소 현상은 거부할 수 없는 국력 쇠퇴의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부터는 이민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영미권의 선진국들 대부분은 이미 이민청이 있어서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민 문호를 개방합니다. 즉, 사람이 한국에 해가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현재 세계 각처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 국민들이 되기 위해 아주 긴 줄을 서고 있고, 심지어 국위권의 국민들까지 한국 국민들이 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민족에 동화된 대표적인 민족 중에 바로 여진족이 있습니다. 과거 함경도 지방에 거주 중이던 여진족은 아예 한국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문법이 같아서 쉽게 한국 사회의 동화가 됐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이 여진족 성씨를 사용하던 함경도 지방 주민들에게 한국식 성씨를 쓰도록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즉, 근 10여 년까지도 여진족이 한반도에 거주하다가 한민족에 완벽히 동화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 중에 코가 크거나 눈이 쌍꺼풀이지거나 서구적으로 생긴 사람 중에는 과거 강원도 일대에 정착한 백계러시아 주민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네덜란드 표류민들 일부가 전라도 해안 지방에 거주하다가 한민족에 동화된 사례 역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서는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사람들이 한민족에 동화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시베리아. 시베리아 지방에는 한국어와 유사한 퉁구스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에는 약 1천만 명가량 되는 몽골 퉁구스 계통의 아시아인들이 거주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몽골과 인접한 알타이공화국, 투바공화국, 부랴트공화국, 사하공화국, 캄차카 지방에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퉁구스계 주민들을 동이족으로 보기도 합니다. 동이족을 상징하는 동호족을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퉁우즈라는 발음으로 읽히게 되는데, 이게 퉁구스의 어원이 됐다는 겁니다. 즉, 사실상 시베리아에 넓게 분포된 민족들 다수가 한민족인 몽골인과 연관된 동이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학계의 분석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퉁구스 계통의 민족은 한국어와 놀랍도록 유사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야쿠티아 지방의 경우에는 단군설화, 발해왕국의 멸망 과정까지 담긴 전설 등이 내려져 오고 있는 등, 이들 시베리아에 넓게 분포된 아시아계 주민들은 비교적 한민족에 동화되기 쉬운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직전까지만 해도 한러 관계는 최고의 협력 관계를 다져왔으나,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교류가 완전 끊기다시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과 러시아 간 무비자협정이 맺어져 있어 러시아 국민들의 한국 입국이 비교적 자유롭고, 오히려 동남아시아 사람들보다 쉽게 한국을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베리아 주민들 같은 경우는 한국인과 잘 구별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유럽 주민들과의 결혼 등으로 간혹 시베리아 북부지방의 경우에는 아시아인인데도 금발의 푸른 눈을 한 아시아계 주민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한국인과 구별이 어려운 외형적 특징이 있어 향후 이민청이 개청될 경우 시베리아의 많은 주민들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4년 이후 꾸준하게 러시아인 난민 신청자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더해 최근 한국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국적 1위 국가가 러시아로 기록되면서 앞으로 한국에 유입될 이민자들 중 주요한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에는 많은 수의 고려인들이 정착해 살면서 현지 주민들이 고려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고, 이 덕분에 현지에서는 고려인과 한 핏줄인 한국인들이 매우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 있으며, 이들 국가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돌궐인 투르크계 아시아인들은 한민족과 전통적으로 매우 친밀한 민족들입니다. 투르크인들은 터키, 즉 지금의 튀르키예의 민족과 동일한 민족입니다. 고대 시기 돌궐 쪽과 한민족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지녔는데, 이 같은 역사를 현지 투르크계 주민들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민청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바로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들은 쉽게 한국 국민이 될 수 있지만, 중앙아시아에 있는 티르크인, 슬라브 계통의 주민들이 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중앙아시아의 티르크인들, 우즈벡인, 카자흐인들은 손쉽게 한국어 구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벡에 가면 워낙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한국어만 할 줄 알아도 여행이 가능할 정도의 상황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일대는 세 개의 세력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러시아 그리고 중국 세 개의 세력이 이 지역에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인데 뜬금없이 머나먼 한국이 이 지역의 이해관계에 매우 깊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권 다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연 어느 나라가 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자국의 편으로 만드는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과거 한민족에는 이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인들이 한민족에 동화됐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경북지방의 투르크인들이 거주했을 것이라는 학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구라는 지명과 투르크라는 지명의 연관성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를 뜻하는 고유한 국어인 달구는 사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구라는 말이 투르크를 의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투르크, 털쿠, 달구, 대구의 언어적 변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대구 경북 지방에는 이국적으로 생긴 흉노계 DNA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입니다. 즉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인들 역시 한국에 동화되기 매우 쉬운 나라 사람들임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동부 유럽. 최근 한국인 청년들과 중동부 유럽 사람들과의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비셰그라드 중부 유럽 지역, 그리고 루마니아를 비롯한 발칸반도 국가와 같은 나라들에서 한류가 퍼지면서 한국인과 연애 혹은 결혼까지 하고 싶어하는 현지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중 많은 나라들은 한국과 무비자 협정이 체결돼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어를 따로 공부해서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폴란드, 헝가리 같은 비셰그라드 국가들입니다. 최근 한국과 폴란드 등 비셰그라드 국가들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이 넓어지면서 한국의 청년층들과 비셰그라드국 가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어를 구사하는 현지인들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남아시아. 가장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현재 한국어 열풍이 영어를 제치고 1위를 기록 중인 나라는 인구 1억 대국 필리핀, 브루나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 원래 이들 나라들은 일본어가 제1위인 기회국어였으나 2022년 이후로는 한국어가 1위를 차지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베트남, 태국, 그리고 미얀마 같은 나라들에서도 한국어가 인기 외국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가 인기를 끌 정도로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환상이 매우 큽니다. 한류 드라마의 영향으로 동남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한국의 겨울, 한국의 사계절을 즐기고 싶어하는 동남아시아 주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국인들과의 혼인 건수 증가로 인해 사실상 혈연으로 맺어지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어 교육은 사실상 필수처럼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경제 격차는 매우 크지만 워낙 인구 규모가 크고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많아 장단기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많이 탄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 등 패권 국가들은 동남아시아의 성장에 자신들의 자본과 패권을 억지로 끼워넣어 동남아시아 경제 성장분을 자국 입으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며,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의 힘을 몰아내기 위해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과 한국과의 이관계를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 같은 노력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거나 마오이즘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처벌받거나 체포될 수 있게 하는 일명 반중국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반중국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동남아에서의 반중 열풍은 동남아시아 각 국가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남아시아. 남아시아는 인도와 대륙, 즉 인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동남아시아 다음으로 한국어의 인기가 급부상 중인 지역은 바로 부탄과 네팔, 파키스탄이 있는 인도와 대륙입니다. 심지어 인도 남부 지방에서는 한국어와 문법적 유사성이 있는 언어들이 있어 인도와 대륙에서 한국어 교육 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티베트 산간 지방, 네팔, 부탄 일대의 지방에는 한국인과 유사한 몽골로이드 계통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티베트 어원의 주민들로서 이들의 언어는 한국어와 문법적 유사성이 있으며, 티베트, 몽골, 만주, 한반도로 이어지는 거대한 언어권 벨트가 만들어지는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대국 파키스탄에서는 임기 외국어로 한국어가 등극한 상황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오고 싶어하는 인도와 대류, 많은 청년들의 드림랜드가 바로 한국이 되고 있습니다. 남아시아 지역은 중국을 대체할 황금의 땅,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역사에서 허황옥이라는 인도와 대륙에서 한반도로 넘어와 정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금관가야의 시조 김수로 왕의 왕으로서 인도의 아유디아의 공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에 올 때 수많은 인도인 수행원과 함께 한반도에 정착하였고 김여 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경남 지방에는 인도에서나 볼 수 있는 쌍어묵 무늬가 유적지 곳곳에 나타나는데 이는 인도에서 나타나는 문양과 동일합니다. 인도와 대륙과 한국은 앞으로 친해질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부상할 인도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의 비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인들은 세계를 장악 중입니다. 영국 총리 실리콘밸리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CEO들도 모두 인도인들로 채워지고 있을 정도로 인도인이 세계 정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일이 점점 증가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민족에 동화될 수 있는 지역 사람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민 문호만 활짝 열어젖히면 세계적인 인구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입국과 동시에 1주택 수요가 늘어나버리는 외국인들의 유입 문제가 또 다른 서민 부동산 대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과연 한국은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국토전략TV 멤버에 가입하셔서 공개되지 않은 더 많은 영상들을 감상해보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